2030 엑스포 개최지 선정을 앞두고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이탈리아 등 3개국은 지난 11월 29일 프랑스 파리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서 지지를 호소했다. 저마다 강점을 내세운 3국은 사우디 리아드, 한국 부산, 이탈리아 로마 순으로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진행, 다른 나라 정부 최고위급 인사를 포함 1국 1표를 행사할 179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였다. 당시 대한민국 정부와 언론은 장밋빛 미래를 보여주며 대한민국 부산이 사우디를 제치고 최종 엑스포 유치국이 될 것이라 호언장담했고, 많은 언론들도 충분히 사우디의 역전이 가능하다며 막판까지 윤석열 정부 띄우기에 급급했다. 엑스포 유치에 사용한 국가 예산만 무려 5,744억 원, 엑스포 유치에 함께 애쓴 SK, 삼성 등 대기업이 쓴 돈은 집계조차 안 된 금액이다. 1차에서 사우디 과반을 저지하고 결선에서 역전한다는 시나리오는 연일 방송과 언론들이 써재끼는 단골 시나리오였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막대한 예산과 다달에 이어진 순방마다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라며 큰 소리치던 윤석열 정부가 얻은 표는 불과 29표, 사우디의 29대 119표, 역대 외교사상 최대 참패로 이어지며 무능한 윤석열 정부의 실체가 국민에게 그대로 드러났다.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EU 국가인 몰타에 직접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고, 윤 대통령과 김건희 씨는 역대 대통령 중 16번이란 최다 해외 순방 기록을 세우며 해외 순방비도 모자라 예비비까지 끌어다 쓰며 578억 원을 사용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며 순방이 민생이라는 궤변을 늘어놓던 이번 정부는 온 국민에게 마치 부산 엑스포를 유치할 것처럼 큰소리 뻥뻥 쳤고, 사람들은 이 말을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최근에 탐사전원이 입수한 녹취록이다. 과연 윤석열 정부는 엑스포 유치가 진짜 가능하다고 믿었는지, 아니 유치할 마음은 있었던 건지 국민을 대신해 정부 당국에 물어보고 싶다. 제보자는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를 둘러싼 천문학적인 금액의 이권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그 핵심에 박모라는 사업가가 존재하고 그 뒤를 봐주는 것이 김충식 씨라 주장한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사우디와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국민에게는 엑스포 유치에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실제로는 일부러 젖었다라는 김충식 씨가 모 인사에게 발언한 충격적인 내용이다. 이번에 사우디에 이번에 그 올림픽 유치 시켰잖아요. 그거 우리가 도와준 거예요. 제대로 도와준 거지. 우리가 협력자로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우리한테도 큰 이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사우디에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지금 사우디에서 우리한테 잘하잖아요. 사우디는 현재 네옴시티 사업, 담수화 사업 등 초대형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고, 포스트 오일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산업 다변화 노력으로 빈 살만 왕세자 주도하에 사우디 비전 2030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하기 한 달 전 사우디아라비아 압둘라 담수청장 일행은 2023년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대규모 담수화 플랜트 프로젝트 협의차 한국을 방문했다. SWCC는 사우디 정부 산하기관으로 세계 최대의 해수 담수화 설비를 운영하고 있는 사우디 제2의 전력 생산 사업자이다. 이들은 사우디 정부에서 진행하는 대규모 담수화 플랜트 프로젝트 29개를 2, 3년 내에 입찰을 진행할 예정으로 총 150억 달러 규모,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20조 가까이 되는 금액을 투자한다. SWCC 일행은 당초 일본만을 방문할 계획이었는데 방일 전 한국을 먼저 방문, 국내 기업을 소개받는 자리를 가졌다고 한다. SWCC 최고층 일행들은 방한 기간 동안 한국의 주식회사 서화 엔지니어링, 현대건설, 포스코, ENC, LG화학, KCC, 삼부토건, 우림, 태경 BK, 파이나시아 자산운용 등 담수화 관련 기업들과 긴밀한 협의를 위한 회의 및 공장 순회를 진행한 것으로 여러 언론에서 보도된다. 그리고 탐사 전원원 취재를 통해 SWCC 방한에 앞서 언급한 박모 씨가 개입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박 씨는 대략 40여 년 전부터 사우디에서 사업을 하며 왕실 관계자 및 대정부 인사와도 친분을 맺어 한국 기업과 사우디 왕가를 연결해주는 일종의 브로커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충식 씨 등 측근들은 박 회장으로 통하는 박 씨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업무를 보다
한국을 방문하면 김추식 씨를 가장 먼저 찾아온다고 증언했다. 또한 김 씨가 박 회장을 통해 국내 유수 기업들을 연결해주고 일종의 커미션을 챙긴다는 증언도 이어진다. 제보자는 소개 후 계약이 이루어지면 공사대금 4% 정도를 받는다고 전했다. 공사대금 150억 달러에서 4%를 얼핏 계산하면 우리 돈 8천억에 해당된다. 이게 과연 가능키나 한 일일까? 취재 과정에서 탐사 전원원은 제보자와 측근들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문서 촬영분을 입수한다. 업무 협약서를 맺은 곳은 국내 대기업과 사우디 담수청으로 탐사 전원원 제보자가 이를 촬영 세상에 알리게 되었다. 그리고 박 씨는 이 협약서에 직접 서명을 한다. 사우디 교포 사업가로 알려진 박 씨, 그는 누구일까? 탐사 전원원 취재팀은 박 씨를 직접 찾아 나섰다.